두부는 반으로 쑥 자르시고요. 좀 도톰하게 썰어주세요. 미림 숟가락으로 하나, 국간장 3개, 마늘 3분의 2, 고춧가루 2개, 후춧가루 살짝 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조물조물 이렇게 고기를 묻혀놔주세요. 냄비에 물 부어주시고 다시팩을 넣고 여기 이제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다시팩을 충분히 우려낸 다음에 꺼내셔도 되고요.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양념에는 돼지고기 있죠? 먼저 이렇게 같이 넣으세요. 양파, 고추장 3분의 2 정도 넣고 같이 보글보글 끓여주세요. 고기 넣고 다시팩이 끓기 시작한 지 한 10여 분 정도 됐을 때 다시팩을 꺼내줄게요. 여기 이제 두부를 넣어요. 얼큰하게 고추도 넣으시고 파도 다 넣으세요.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간을 한번 보세요. 간이 싱거울 거예요. 이렇게 이제 간은 소금보다 이걸 넣어요. 이건요, 새우젓 국물이에요. 새우젓 국물을 넣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. 돼지고기가 들어갔을 때 새우젓을 넣으시는 게 아주 잘 맞아요. 돼지고기와 두부를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했더니 감칠맛이 업이 돼. 두부, 돼지고기 짜글짜글 보글보글 완성됐어요. 따끈하게 해서 한 숟가락 이렇게 두부 올려서 드시면 정말 끝내주는 맛이에요. 후다닥에 두부 짜글이 끝났어요.